서울 집값 현재 상황은 어때요?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거의 0에 상승률이 0에 수렴하고 있어요. 서울 미래가 궁금한가요? 아, 궁금하죠. 내년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 스스로 오. 답을 찾을 수 있는 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그로 장난 아니다. 이 형 어그로 장난 아니네. 하나 경쟁률. 네. 네 분야 공급. 공급. 네 번째 거래량. 다섯 번째 전세 가격. 부동산 전세.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투자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서울 집값 현재 상황은 어때요? 제가 뭐 뉴스 기사나 들어보면 지금 강남이군 어디군 다 이제 하락세다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이 좀 어떤지. 현재 상황은 네. 이거는 미래 전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팩트로 팩트.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쭈르륵 보니까 일단 서울만 봤어요. 입지가 좋은 곳하고 네. 입지가 안 좋은 곳은 지금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아, 이거 또 달라요? 네. 왜냐면 이제 차이가 3개월만 딱 놓고 보면 네. 코로나가 딱 껴 있으니까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거의 0에 상승률이 0에 수렴하고 있어요. 아, 떨어지진 않았어요? 네네네. 아 물론 급매물이 있긴 하지만 그 구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파르게 오르는 그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눈에 띄게 0.03% 그러니까 3개월 동안 0.03% 올랐다는 말은 거의 제자리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일부는 떨어진 게 많이 있다는 소리고 네. 조금 오른 것도 있고 서울에서 25개 구 중에 이제 뭐 평당가가 아무래도 평균 조금 이하인 지역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3.3% 이상 올랐어요. 아 올랐어요? 3개월 동안. 그거를 역계산하면 1년이었으면 이게 10%가 넘는 상승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저렴한 곳들은 올랐고 고가주택이 있는 지역들은 네. 거의 보합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양상의 기간이에요. 코로나 때문인 거 아니면 작년 12월에 그 부동산 대책 때문에? 부동산 대책 때문이죠. 사실은 부동산 대책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움직였을 것 같아요. 너무 고가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고 그리고 보유세 폭탄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도 안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너무 불안하고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 고가 주택이랑 저렴한 주택은 시세차가 많이 나고 또 이건 또 대출도 가능하고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이라도 또 사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흐름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 흐름은 그렇지만 조금 더 뒤에 뭐 3개월, 6개월 놓고 보면 그쵸, 그게 중요하죠. 아무래도 이제 광남이 못 움직이면 천장이 막히는 거거든요. 따라가다가 그 군대가 또 오셨죠. 갔다 왔죠. 선두 반보 이런 거 해봤어요? 뭐 어떻게 돼요? 선두가 빨리 달려가면 가는 것도 되게 벌어져요. 맞아. 시간이 지나면 얘들이 달리기 시작해. 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붙죠. 붙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가요? 이 친구가 더 빨리 가야지 따라가는 거죠. 또 미래에 대한 부분은 좀 그래요. 야, 한마디로 천장이 막혀 있으니까 지금 올라가 3%씩 이제 오르긴 했지만 더 크게 오르긴 쉽진 않을 거다. 근데 사실 그 한 줄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서울 미래가 궁금한가요? 아, 궁금하죠. 제가 서울 사람이니까. 왜 궁금해요? 저 집을 사야 되니까. 살 생각 있어요? 아 당연하죠. 사실 저는 집이 있긴 해요 한 채. 네, 네. 대구에 있어요. 아, 네. 그럼 이제 제가 서울에서 지금 이제 사야 될 거잖아요 어쨌든. 네, 네, 네. 궁금하죠. 너무 궁금해요. 당장 올해 안 사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살 수도 있잖아요. 저 내년에 살 계획이에요. 아 그럼 그때 가서 또 물어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안 물어봐도 되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내년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 스스로 오. 답을 찾을 수 있는 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괜찮죠? 아, 어그로 장난 아니다. 이 형 어그로 장난 아니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네. 자, 새 아파트가 있어요. 이 집이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 집값이 떨어질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번 달에 서울에 청약을 딱 했는데 100대 1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들 새 집을 살려고 줄 서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당첨되고 나머지 다 떨어지죠. 그 사람들 뭘 사야 되죠? 다른 집을 사야죠. 신축을 사려고 하겠죠. 수요가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만약에 청약 경쟁률이 1.5 대 1, 뭐 1대 1 미달 나면 새 아파트 수요가 없다는 소리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떨어지겠죠. 미분양이 나죠. 그럼 할인 분양을 해요. 아. 그러면 똑같은 입지에 새 아파트가 있고 5년차 아파트가 있으면 누가 더 비싸야 돼요? 무조건 새 아파트가 비싸야죠. 이상해요. 실질적으로 분양가 자체가 10% 비싸게 청약을 해요. 네. 그 정도 해야 딱 사거든요. 또 쉽게 얘기해볼까요? 제가 아이폰 11 쓰고 있는데 100만원 주고 샀다 가정해 드릴게요. 네. 아이폰 12가 올해 말에 뭐 나온대요. 100만원 주고 샀는데 11을 12가 200만원에 나왔어. 근데 갑자기 완판됐어. 6개월 기다려도 없대. 네. 그럼 사람들은 뭘 살까요? 미드급 사겠죠. 11이 가격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어. 근데 만약에 얘가 110만원에 딱 내놨는데 네. 11을
아무도 안 사. 이 친구 가격 떨어져요.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요소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에요. 청약 경쟁률. 네. 좋다 좋다. 이게 너무 쉬워요. 쉽다.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청량 홈. LH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거든요. 네. 가보면 지역별로 최근에 어떤 곳을 분양했고 청약 경쟁률 몇 대씩 다 나와요. 야. 클릭 두 번만 하면 딱 돼요. 야, 클릭 두 번. 좋아요. 한 가지 더 본다면 이 청약 경쟁률을 받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분양. 미분양. 기본적으로 미분양이 조금씩 나거든요. 입지가 좋은 곳들은 안 나겠지만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은 나요. 근데 입지가 안 좋은 곳이 얼마큼 많이 나느냐. 그 숫자가 중요한데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10년 동안 미분양이 보통 얼마 정도 생겼을까요?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죠. 제가 찾아봤어요. 평균치예요. 2013년도에 2013년. 미분양이 가장 많았던 시기에 4,000세대가 미분양이었어요. 평균으로 따지면 1,000세대가 안 돼요. 지금은 100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재고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입지가 안 좋은 곳도 미분양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제 정말로 잠재적인 수요를 알게 됐죠. 둘 다 수요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입주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올해 내가 입주할 수 있는 집이 얼마나 있는가. 내년에 내가 입주하고 싶은데 실제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가 몇 세대가 있는가. 쉽게 말하면 공급량을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그 공급량이 10년 동안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평균 대비 앞으로 3년 동안 60% 정도밖에 안 돼요. 공급이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이건 팩트인 거예요. 어떤 해는 많고 어떤 해는 적은 해가 있지만 어쨌든 평균 10년 동안 공급했던 양을 계산해보면 평균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대비 앞으로 3년 동안 60% 선이라는 거예요. 일단 공급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정부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정부는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 공급 100만 원 한다. 어디 공급하는 거예요? 서울 외곽? 경기도, 인천 그런 거죠. 그러면 경기도하고 인천의 공급이 만약에 적정 수량보다 1000%, 1000% 많이 하면 사실 서울도 영향을 받겠죠. 네. 그러니까 경기도와 인천의 공급량도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120%에서 150% 수준이에요. 그 말은 평균 대비 1.2배 내지 1.5배 공급이 많다는 소리예요. 네. 경기, 인천. 근데 그것도 그렇게 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보통 한 2배가 넘어가면 좀 과하다고 보거든요. 서울은 공급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게 별로 없어요. 나머지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최근 코로나 사태로 거래량이 어땠을까요? 줄었겠죠. 당연히. 최근 8년 동안 거래량을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그쵸? 서울 전체 월 평균 몇 건 정도 거래되는지 그거 대비 최근 3개월 동안 거래량은 얼마였을까? 딱 해보면 거의 150%에서 많게는 500%가 거래가 됐어요. 더 많다고요? 네. 한마디로 요즘에 줄긴 했지만 최근 3개월 동안 요즘 자체가 옛날보다는 더 많은 거구나. 뭐 1년 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8년 동안 평균치보다는 거의 많은 지역은 특히나 아까 그런 분들 있죠. 뭐 도봉구나 금천구 이런 곳들은 500% 거래량 증가율이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물론 강남은 1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을 거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인천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 확인해봤는데 경기도는 맥스가 300%, 인천은 900%. 평상시 대비 9배 거리를 더 많이 했다. 최근 3개월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 자체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 수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다 수집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경기도에서 전체 거래량을 다 수집해서 이걸 내가 통계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 것인가. 저는 이거를 8년치 평균 거래량 대비 최근 3개월 거래량을 이렇게 비교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인. 이건 형님이 의견도 아니고 그냥 사실을 맞아요. 정리한 거죠. 아, 그럼 요즘에 주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코로나 때문에 거래도 잘 안 되고 있고. 그건 사실이긴 하죠. 사실이죠. 이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면 될수록 어쨌든 대출을 끼고 아파트나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대출을 못 갚는 일이 발생할 것이고 이게 도미노처럼 좀 집값이 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집이 없는 분들은 이거를 기다렸다가 집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주식처럼? 주식처럼 저가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안 갈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 형님 얘기들을 보면 네 일단은 시장의 논리를 먼저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었을 때 과연 1년 후 이 서울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확률이 높을까 낮을까 그거를 먼저 정한 다음에 코로나는 그 일정 기간하고 없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먼저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다섯 번째가 이제 전세 가격 증감을 보는 거예요.
전체 가격이라 하면 사실은 거품이 없는 가격이거든요. 실사용의 가치라는 거죠. 그 가격을 봤을 때 최근 6개월 동안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올랐겠죠. 조금씩 올랐어요. 한 5%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를 보라고 했는데 이게 부정적인 지표가 하나라도 있나요? 없네요. 청약 경쟁률. 네. 미분양. 공급. 공급. 네 번째 거래량. 다섯 번째 전세 가격. 부동산 전세. 이 다섯 가지 말면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요. 네. 99%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다섯 개 키워드만 보고요. 점수를 매겨요. 별점 다섯 개예요. 별점이 두 개면 보합 내지 하락할 확률이 있어요. 미분양이 있고 청약 경쟁률이 저조한데 전세가가 내려요. 거래가 또 성수기인데 좀 안 돼요. 근데 마지막 하나 뭐죠? 공급도 맞아요. 많아요. 100% 하락해요. 그 지역은. 3개 이상이면 보합 이상이에요. 다섯 개면 떨어질 확률은 사실 거의 없어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형님 이야기 계속 들으니까 향후 어쨌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에 뭐 올해나 내년까지 정도로 봤을 때는 집은 지금이라도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맞는 거겠네. 왜냐면 저점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더 오른다는 거잖아. 조금이라도. 그럴 확률이 매우 높죠. 높다라는 거. 일본은 부동산 버블이나 이런 게 무너지면서 확 내려앉았잖아요. 한국은 지방은 사실 떨어지고 있을 수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적나요? 아니요. 서울도 하락할 때가 되면 하락해요. 뭐 언제? 지방도 지금도 사실은 상승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일부 하락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왜 하락하는지 보면 입지가 가장 좋은 곳에 새 아파트가 너무 많이 들어서 빈 땅에다가도 지어주고 알짜배기 땅에 재건축 재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서 공급이 터지는데 처음에 청약은 잘 됐어요. 입주할 시기가 도래했더니 너무 많이 입주를 하는데 입주는 누군가가 진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세가 안 맞춰지고 집주인도 사실 자기가 들어가려고 산 사람도 있지만 그냥 세주려고 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청약을 받아주는 그렇죠. 사람들이 전세가 안 나가고 전세가 안 나가니까 잔금도 못 치겠고 매매를 내놔야 되는 그런 매물이 너무 많이 나온 거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요. 새 아파트의 가격이. 그러면 구축도 다 떨어져요. 전세가가 바로 폭망하게 되고 그런 지역들은 무조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돼요. 근데 서울이 그렇게 될 확률이 지금은 사실 너무 적죠. 그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인구가 좀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네요. 부동산에 있어서 인구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안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는 어쨌든 계속 서울로는 몰려드니까 그러기도 하고 그 인구수 대비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새 아파트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어요. 저는 내년 집을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좋겠네요. 네. 너무 명쾌한 답을 주셔서 내가 실거주할 집하고 투자할 네네. 집은 저는 다르다고 봐요. 또 뭐가 달라요? 예를 들어볼까요? 네. 엄청 간단한데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현금 자산이 5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 5억을 가지고 서울에서 집을 샀다.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5억짜리 집을 사시겠어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5억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지만 경기도 외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서울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면 오히려 그냥 5억에 대출 한 3억이든 5억이든 해서 한 10억에 이제 서울의 좀 중심에 집을 살려고 하겠죠. 오케이. 그러면 5억을 대출했을 때 맥스가 10억이죠. 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네. 지역들이. 그러면 그 집에 딱 들어가요. 네. 그러면 5억을 깔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 집은 10억짜리예요. 맞아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무조건 상승률로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비례해서 움직인다 그래요. 3% 상승했을 때 10억짜리 집과 100억짜리 집이 상승 금액이 다르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퍼센테이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그랬을 때 그럼 저라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10억짜리 집을 안 하고요. 안 사고? 저는 20억짜리 집부터 볼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매매가가. 왜냐면 10억짜리 집으로 선택하려고 하면 지금 33평 평균 가격이 10억이거든요. 서울에서. 네. 그러면 중간 입지밖에 선택 못하잖아요. 네. 더 좋은 걸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매매가가 20억짜리까지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전세가율이 만약에 한 60% 된다. 네. 그럼 전세가 얼마죠? 20억이면? 12억. 12억. 그럼 8억이 필요하죠. 네. 돈이 모자라죠. 네. 아, 안 되겠구나. 낮추는 거예요. 네. 15억까지 낮춰요. 이제 그렇게 해서 15억이고 전세가 만약에 10억인 집이 있다면 네. 저는 이 집을 그냥 사둘 거예요. 내가 안 들어가고. 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해서 전세까지 이용을 해서 미리 사둔다. 사고 난 안 들어가고. 나는 차라리 그냥 뭐 3천에 뭐 150 주는 월세 집을 들어갈 거예요. 아... 왜? 어차피 집이 한 채잖아요. 네. 10억짜리 집에 들어와서 내가 사냐 15억짜리 집을 내가 하나 갖고 있냐 네. 5년 지났을 때 누가 더 많이 올라가 있을까요? 똑같이 올랐을 때 15억이 더 올랐겠죠.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내렸으면 당연히 똑같이 내리지만 올랐다면 얘가 위너가 돼요. 그렇죠. 선택지가 되게 많아지잖아요. 근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선택지가 무조건 없어요. 야, 좋은 멘트네. 그리고 중요한 건 서울에서는 대출이 40%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전세가율은 기본적으로 60%가 넘는 곳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40%까지 할 거냐, 60%까지 할 거냐. 이게 또 위너예요. 모든 면에서 얘가 위너예요. 어쨌든 안 좋은 요런도 있는, 흔히 말하는 이게 갭 투자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나중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거죠. 그 한 집을. 하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안 좋을지 몰라도 어쨌든 나한테는 좋은 거니까 사실. 이건 팩트니까. 그리고 1주택자 이거든요. 다주택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1주택자고 하나는 이제 임차로 살고 있고 하나는 나중에 들어가겠다는 거니까 그때 돈을 좀 더 모아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인플레이션이 많이 돼 있을 거라는 소리예요. 야.